하! 어? 미치겠다! 망했다! 세러데이 얘기 듣고 있죠? 5분 남았습니다. 네, 네, 네. 좀 탐내가. 야, 정말 최악이다.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중간 점검을 나갈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각자 팀끼리 이제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현재의 나라 한번 보시죠. 네. 가보시죠. 어머,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볶음밥? 네. 볶음밥을 이제 계란이랑 합쳐주죠. 왜 집어 던지세요? 다시 부르네. 맛있어, 맛있어. 맞는데? 근데 참 볶음밥이라고 하기에는 좀 리조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리조또. 야, 벌써 요리가 거의 완성됐는데, 이 팀은.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정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맛은 잘 살릴 거예요. 오케이. 맛있으면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문제 팀입니다. 네. 문제 팀으로 기대를 해야죠. 네. 네. 야, 여기 고기 냄새가 훨씬 많이 난다. 밥알만 좀 잘 좀 풀어봐요. 네. 이렇게 해야 밥알이 하나하나 살지. 불러보겠죠? 자, 여기 찍잖아.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나 진짜 한 눈을 팔 수가 없네. 아우,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지. 아, 요리를 참 오롯이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너무 색깔이 안 나와가지고. 다지기, 으깬다, 깎는다, 자른다, 섞는다. 이거 노래인데? 다지기, 으깬다, 깎는다, 자른다, 삶는다, 양념을 친다. 그냥 요리하는 방법은 다 써놨어요. 저희 잠깐 맡아봐도 돼요? 예. 네, 지금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뭐 보겠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아, 진짜. 버터를 깔아서 그런지 밑바탕에 진짜 향이 버터향이 쓱 나네요. 색깔 너무 안 난다. 진짜 김치볶음밥인데, 그죠? 기름진 맛이 나니까 이것도 맛있어. 매력 있네. 버터는 정말 마법이에요. 아까 문제에 파프리카 넣었어요? 안 넣었습니다. 파프리카 안 넣고. 네, 잘 선택했어요. 예. 굿 초이스. 감사합니다. 우리 두 팀 모두 약간 볶음밥을 만들고는 있어요. 그러게. 미세한 재료가 조금씩 다르기도 다르고. 네. 예. 거기서 왜 지스타카를 해주고 계세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야, 다잖아요, 우리가. 자, 까르짱도 들어가시죠. 네네. 자, 5분 남았습니다. 그럼요? 5분 남았다고요? 대포하시나 보다. 아, 세로네 이제 벌써 담는 거예요? 갑니다. 제발, 닦인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얘를 담죠? 너무 많이 올리진 않을게요. 근데 마지막 왜 갑자기 막바지에 양팀이 계란을 따고 그러죠? 이게 뭐죠? 미치겠다! 망했다! 망했다! 껍질이 많이 들어갔나요? 살짝 들어갔습니다. 우리 세라데이는 뭔가 타는 것 같은 느낌? 타는 냄새가 하늘이 아니야.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한쪽은 타는 냄새, 한쪽은 망했다 그러고. 자, 10초! 7, 9, 8, 7, 6, 5, 4, 3, 2, 1, 시간! 전쟁 같았다. 우와. 진짜로. 이 요리의 제목을 정한다면? 네, 바로 이태원의 아침. 이태원의 아침. 그 이태원에서 되게 네.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냉장방이나 네. 그런 감성을 한번. 맞아요. 세러데이 이거 이름 혹시 정했어요? 네. 내게 빠져밥! 내게 빠져밥. 야, 이 노른자에서 진짜 헤엄치고 싶다. 야, 이거 봐요. 노른자 반숙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어요. 네, 저 노른자를 깨부시고 싶은데요. 헤엄치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심사는 또 저희가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중요한 거 알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예. 파 먹어봐야 되겠다. 아, 아니 저는 노른자 터뜨릴 거야. 아으, 아으. 노른자! 뭐야? 이게 뭐예요? 딸기에서 먹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감성이 다르다 뭔가. 맛있다. 근데 맛이 고소하고 참치맛도 나고.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 밥 긴 거 빼고는 괜찮네. 반숙 계란 후라이 위에 그렇죠? 치즈를 올렸어요. 반전이네.
반전이 있어요. 이게 이태원의 아침이라는 느낌이 딱 오는 게 위에 치즈도 올려서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같은 김치볶음밥인데 훨씬 뭔가 좀 기름진 맛이 많이 나는. 알겠습니다. 정말 비슷한 재료를 썼는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 이제 김치에 이제 애호박에 깍두기가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버터로 이제 그렇죠. 기름칠을 해가지고 깍두기는 안 들어가고 김치. 그죠? 심플 이즈 베스트인 거죠. 심플 이즈 베스트. 치즈 올리고. 퓨전. 알겠습니다. 퓨전이죠. 자, 어쨌든 저희가 세 가지 항목으로 이제 전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게 신중해요. 분명히 표정 변화를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공정한 심사입니다. 예. 점수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요리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진짜 봐야겠어요. 이제 지금 만들었던 그 레시피 과연 어떤 요리였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재료는 깍두기 국물, 스팸 대파, 달걀 고추장, 고춧가루. 파손이 많네. 증폭이 되니까 스팸이었어. 스팸 그랬어. 그래 이거는 탕탕 치는 거 있죠. 네, 햄입니다. 그러니까 햄 자른 소리. 아, 저렇게 자 오늘의 주재료가 나 어떻게 잘랐어. 햄이 하나가 있죠. 스팸. 네 햄. 요리를 그래 김치는 뻔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세라데이. 아 저거 저렇게 잘랐. 가위로 자르니까. 야 이건 진짜. 예상도 못했다. 와 너무 당황스럽네. 국물. 저게 무슨 양념이죠? 고춧가루를 넣고 양념. 고추장 조금 넣고 고추장도 넣고 네. 간을 좀 해주는 간장 살짝 간장이 그리고 설탕 설탕 저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런 디테일한 양념은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 깍두기였어. 맞아. 맛있겠다. 친구야 진짜 맛있겠다. 오 불 켜져? 아이 쪽쪽 소리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이제 대파에서 나오는 파기름 파기름에서 나오는 김 그 기름이 내가 그럼 뭘 양파 100% 정도 맛있겠다. 먹방 보는 것 같아. 와 맛있겠다. 저런 소리가 안 났어 우리가. 와 소리가 진짜 장난이다. 물 넣자. 끓여준. 그러니까 세러데이도 아까 물을 붓긴 부었어요. 네, 붓긴 부었어요. 밥을 다 넣은 다음에 물을 부니까 맞아. 밥이 다 물을 먹으니까 진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이 길었구나. 네. 네. 밥 넣은 다음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근데 재료는 맞았는데 순서가 틀려가지고. 저때 이제 밥이 들어가는 거죠. 두 팀 다 밥은 다들 넣었어요. 볶음밥을. 네, 김치 볶음밥은 두 팀 다 똑같아서 알겠어? 썬 소리가 아니라 딱딱딱딱. 뭘 썬다고 생각하셨구나. 참기름. 참기름 넣었어. 여기서는 돼요. 넣었어요. 참기름 넣었어요. 넣었습니다. 그치, 볶음밥의 뭐 완전 참기름이죠. 우린 뭐 한 게 없냐. 아 계란. 계란 후라이. 후라이도 있잖아. 있죠. 계란 후라이는 진짜 공교롭게도 두 팀 다 올렸어요. 마지막에 딱 올리면 진짜 끝나는 거죠. 와 되게 자극적이다. 와 좀 비슷하지 않아? 우리가 만든 거 그래. 계속 그래 스팸 김치 볶음밥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똑같은 자 희비가 엇갈립니다. 자 오늘 레시피의 정체는 스팸 깍두기 볶음밥이었습니다. 이제 최종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맛에서 반전이 좀 일어났습니다. 네. 네. 어떡해. 자, 비오우유 55점, 세러데이는 32점. 55점? 앞자리가 다릅니다. 자, 앞자리가 달라. 자, 앞자리가 달라. 비오우유의 앞자리는 2 이런 거. 자, 900점 만점에 2. 근데 안 된다. 비오우유의 앞자리는 755점.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 거의 반은 맞춰가지고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좋은 점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자, 애기는 그만. 네. 세레모니로 우승 팀 세레데이. 참 아쉽네요. 네. 우리 비오. 아니요, 그래도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맛은 최선을 다했어요. 맞아요. 네, BOV였어요. 맛은 이겼어. 맛은, 예. 맛은 이겼어. 오늘 함께 하신 그래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뭐랄까, 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먹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맞아요. 했던 것 같아서 되게 뭔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세라데이입니다. 와!